자, 백민준 23 해설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바르지 못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읽어볼까요? Maggie envies my new purse. 뜻은 뭐예요? Maggie는 부러워하다, 나의 새로운 지갑을. Maggie가 envies, 부러워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러면 일단 하다시인 이유는 envy의 뜻이 뭐예요? 부러워하다. 부러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 맞네. 그러면 그 중에서 do면 envy 그대로 쓰면 되는데 does면 여기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하다시 does인 이유는 Maggie는 안 만기로 봤자 어? he예요. Maggie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입니다. she죠. 어쨌든 he든 she든 3인칭 단수 does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펠링을 불러주면 되겠네요. E-M-V-I-E-S. 자, 그래서 NB는 자 does 들어갈 때 여기 특징이 뭐냐, Y로 끝났죠. Y로 끝나는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끝에 Y로 끝나는 경우에 이런 규칙과 1번 규칙과 2번 규칙이 있죠. 네. 오케이, 1번 규칙이 뭔데? A랑 E. Y를 I를 고치고 ES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Y 끝에다가 S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떨 때 Y를 I를 고치고 ES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어떨 때 그냥 S 쓰는지 얘기해주세요. 자음일 땐. 자음이 뭔데?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겠네. 그냥 모음이 뭔지 얘기해주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모음 몇 개 안 되니까. 영어의 모음은 뭐예요? A, E, A, I, Y, R. 지금 아직 모음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음이 뭔지, 모음 다섯 개 있습니다. 영어의 모음 다섯 개가 뭔지 다음 시간까지 알아갖고 오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해줬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둘 중에 MD 같은 경우에 V가 자음이기 때문에 Y를 I를 고친 다음에 E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리셨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e not sell hamburger or cooks. We not sell. 이거 뭐 틀리지 않았어요? 혹시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걸 틀리게 읽는 건 안 되죠. We don't sell hamburgers or We don't sell hamburgers or cooks. 그 뜻은? 우리는 팔지 않는다. 햄버거들과 콜라들을. or의 뜻은 근데 햄버거들과 콜라들을 팔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and를 넣어야 되겠고요. or니까 햄버거 또는 콜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판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표현해? 우리가 판다, we sell. 이거 sell의 뜻은 팔다. 팔다 하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we sell 표현한 방법이 누가 다 만들, 누가? 우리가 뭐 한다? 판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 do니까 not을 넣고 싶으면 숨어있던 do랑 합쳐서 don't sell 해야지, we not sell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맞았고요. 계속해서 Does your dick French French play baseball?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이거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닉의 친구들은 논이 야구 basketball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닉의 친구들은 배스켓볼을 플레이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고요. 왜 더즈가 아니고 두가 돼야 됩니까? 닉의 친구들이 닉스 프렌즈 안만 길어봤자 뭐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됐다? Do they play basketball? 이었기 때문에 Do they play basketball?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플레이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줘요? Yes, they do. Yes, they play basketball. 대신에 yes, they do. Yes, they are 하면 안 되고요. Yes, they do고요. 안 한다면 No, they don't. No, they don't play basketball. Basketball 뭔지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시고요. 계속해서 4번. He teaches history. He teaches history at a middle school. 라는 뜻은 그는 가르친다. 역사를 중학교에서. 그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에서. 그럼 이렇게 쓰면 틀렸고 이렇게 고치면 되죠. He teaches. 이렇게 하면 되죠. 응? He teaches.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냥 S 하면 안 되고 ES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틀리셨네요. 어떨 때 ES 합니까? 어떨 때는 S만 쓰면 되고 어떨 때는 ES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S가 아닌 ES를 해줘야 된대요? She 뭐? 그 다음 뭐?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어떤 소리로 끝나는 하다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스즈 또 쉬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알파벳 뭐로 끝나는 경우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ES한다. 예, 조사해 올 뻔했네요. 스즈 쉬치. 그럼 스 소리 나는 애들은 뭐 S라든지 X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고 Z 소리 나는 경우에도 S라든지 뭐 Z라든지 X로 끝나는 경우에 Z. C 소리로 끝나게 만드는 알파벳은 뭐예요? SH. C 소리로 끝나게 하는 경우는? CH. 여기는 CH네요. 그러니까 그냥 S가 아니고 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He do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Questions. 아 틀린 데가 없나요? 그대로 읽으면 되게. She does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Questions. She does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뜻은 뭐고?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퀴즈를. Questions의 뜻이 뭐죠? 문제. 어? 문제. 질문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She does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그들의 질문들을. 오케이. 그래서 she 그녀가 만약에 이해한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She understand you. S야, ES야. S. She understands 하면 누가 다가 완성됐겠죠. Understand의 뜻은 이해하다. 다시니까. 더즈가 들어가면 이 경우에는 그냥 S만 쓰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하려니까 난 넣고 싶어요. doesn't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she 여기서 1, 2, 3, 4, 5 지금 쭉 해놨는데 이 중에 틀린 건 뭐죠? 답 써놓은 거 중에 틀린 건? 4번. 4번이 틀렸다. 그럼 4번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돼? 스펠링.
응? 응? 좀 이따 다시 불러서 해야 돼요? 잠시 스탑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현이 준비됐어? 예, 오세요.